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아하. 연락 한번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h, really? 네. 그래, 안 그래도 제 폰이 국내 폰이 지금 망가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 폰으로 카톡밖에는 안 돼요, 카톡. 담당하시는 분이 아하. 알로? 잘못 들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YBM에 연락 한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분이 조 과장님이실 거예요. 네. 그래. 오케이, I see. 제가 그 목이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다 지금 모든 집에 있는 모든 게 45도 각도로 돼 있어요. 보는 거는 서류도 그렇고 다 아직.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컴퓨터 여러분을 보는 것도 지금 45도 각도로 제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위에 있어요. 위에 각도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밑으로 보고 있고. 오케이, 따봉? 무이토 벤? 오케이, 에스페라 온 모멘토,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저 포항에 있으면 저기 뭐야 우리 플라비오 코치도 좀 보고 우리 마릴리아 티아고도 좀 보고 해서 내일이 5월 5일이잖아요. 근데 이 포항에서 홈 경기가 있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홈 경기에도 같이 이제 입장권을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보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예, 한번 또그좀 거리가 그러네요, 그렇죠? 거리가 멀죠, 예. 그래. 혹시 내일 포항 오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걸요? 저기 우리 세뇨르 다빗. 아니요, 기회가 없습니다. 아, 계획 없으세요? 아, 오시면 같이 축구 응원하러 가면 좋은데.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들한테 봉사활동 하러 왔습니다. 정말로요? 뭐 봉사활동은 깨지 뽀대 봉사활동. 뭐 하다 지스뇨 하파요? 아, 너, 마세요, 마세요. 시, 메 셈프레 메 콘푼도. 두 분은 항상 헷갈려요. 마세오 앤 하파요. 항상 헷갈려요. 되게 닮으셨어요, 두 분이 이미지가. 브라더, 아, 원래 형제분이세요? 네. 아, 정말로? 아니죠. 근데 그렇다 해도 아마 넘어갈 것 같네요. 오케이, 무이또 뭐 잠깐 오늘 또 강의 나가야 되니까 조금 하고 또좀 잠시 뭐 회의할 것도 있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10, 210, 잠시만 뺄게. 다시, 오트라베츠, 200? 18페이지요. 218페이지, 맞아요. Alright. 오케이, 한번 조금만 나가보죠. 자, 문법인데, 리자오 베그라 마치카,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인데, 한번 형용사, 아직티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용사, 포르투갈어, 게임, 브란지, 마오, 포옹. 아하, 무이또 뱅. 이거는 그냥 형용사죠. 무엇을 이렇게 특히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러면 한번 비교급을 보죠. 형용사의 비교급. 메놀, 마이올, 피올, 멜리올. 자, 싱. 자, 여기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 서로 틀리게 생겼죠. 그렇죠? 하지만 다 이렇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조금 불규칙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1번, 자, 열등 비교급이라고 했는데, menos, mais, 그 다음에 adjectives, 형용사, 아니면 or, 슬래시가 돼 있죠. 부사, mais, nuki, 그래서 보다 덜 하다. is less than, 뭐뭐뭐. 영어로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뭐뭐뭐 is less than 뭐뭐뭐. 한번 바로 실전으로 가는 게더 이해가 빨리 간다. 이거 보고 있는 거보다. 시작. 시리아의 매우 사악하다.
자, 세실리아하고 데니스는 여기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전적으로 해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마릴리아하고 치아고를 넣어보죠. 마릴리아 에 메노스 알다 두기 치아고. 그러니까 마릴리아는 데니스보다 키가 덜 크다. 실제로도 그렇죠. 치아고가 키가 더 크고 좀 더 말랐죠. 그 다음에 아 에스테방이라고 나오죠. 네. 아 에스테방은 우리 저기 우리 코치로 바꾸죠. 플라비오, 플라비오 올리베이라. 플라비오 메노스 인텔리젠시 마릴리아.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플라비오 감독은 마릴리아보다 덜 똑똑하다. 아니죠. 플라비오 감독은 훨씬 굉장히 인텔리전 하시죠. 젠틀하시고. 예, 이 얘기는 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아 자, 엘리는 그죠. 아지우는 아지우라는 건 행동했다 과거형이고요. 메누스 제네로사 메치 그러면 덜 관대하게 깨보세 너보다 당신보다 그렇죠. 오케이 뭐 우리 저 세뇨르 플라비오는 굉장히 제네로사입니다. 굉장히 예, 이렇게 두 개 달라 그러면 세 개 주고 세 개 달라 그러면 네 개 주고 그렇습니다. 뭐 티켓을 구해도. 자, 좀 브라질 사람들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쁘네 라는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려고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려고 하고 두 개 있으면 주고 그렇습니다. 조금 굉장히 패션하죠. 굉장히. 자, 이게 열등 비교급. 그러니까 열등하다라는 한국말 있죠. 2등이 1등보다 열등하다는 물론 다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어떤 열등할 때 그 다음에 우등 비교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주 쉬운 게 아까 전에 그 메뉴즈에다가 마이스로 그냥 똑같이 대치만 하시면 돼요. 뭐 쭉 읽을 필요도 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메뉴즈보다 마이스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마이스 치아고 마릴리아. 아, 자, 잘하셨는데 저 치아고가 마이스 알다가 아니라 알뚜가 돼야 되겠죠 여기. 예, 여러분도 잘하셨어요. 고기만 조금 바꾸면 되죠. 만약에 치아고가 앞으로 간다면 마릴리아는 여기에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이건 아닙니다. 그 저기 치아고가 센스는 있는데 똑똑한 건 마릴리아가 더 똑똑해요. 예, 뭐 이런 교육도 좀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마릴리아 항상 치아고 얘기하면 놀려요. 그 영어로서 할 줄 아는 영어 할 줄 아는 단어는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이거밖에 못한다고 맨날 놀립니다. 하지만 뭐 이런 굉장히 센스가 있죠. 치아고는 뭐 공을 다룬다든지 뭐 직감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력. 그 다음에 아 no sabemos 두 자 양쪽 다 제네로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자니까 여자 이름은 뭘로 할까요? 라푼젤. 그 얼음왕국의 그 라푼젤, 아 얼음왕국이래. 저 그 머리 긴 여자 있죠. 그 머리 잘리면 마법의 그 라푼젤이잖아요. 그 브라질식으로 하푼젤이라고 합니다. 하푼젤. 그래서 마릴리아의 마이 심파티카 두께 하푼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자 이제 열등 비교 알겠죠. 우등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한번 동등한 위치에서 한번 봅시다. 자 동등한 거는 조금 틀려요. 이거는 따오 마이스 형용사 부사 마이스 꽌뚜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쵸. 이해 가셨나요?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구 마릴리아. 그렇죠. 에스테반은 마릴리아만큼 키가 크다. 치아고는. 그렇죠. 여기서 좀 거꾸로 해야 되겠죠. 저기 마릴리아의 땅 알다. 꽌뚜 치아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왜냐면 치아고가 더 키가 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릴리아 is more 하면 안 되죠. taller than 뭐뭐뭐. 그러니까 비교급 than 뭐뭐뭐. 아니면은 no. 여기서는 더 키가 크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is taller like 치아고. like 치아고 이렇게 하셔야지 동등이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높아져 버리니까. 이해가셨나요? 예. 뭐뭐 like 하시면 됩니다. 꽌뚜는. 자, 그다음에 아,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 R 발음을 스페인식으로 발음하는데 이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발음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피다 멘치. 하피다 멘치. 하피다 멘치. 예. 그렇습니다. 하피다 멘치. 그러면 하피도, 하피다 멘치 빠르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치아고는 꼬미 다운 하피다 멘치 꽌뚜 마릴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4번. 자, 동등 비교. 동사 마이스 딴뚜 꽌뚜. 자, 만큼 뭐, 많이 뭐뭐 하다.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치아고. 그렇죠. 자, 이거를 또 영문으로 하면 마릴리아 work as much as 치아고. 뭐 이런 식으로 as much as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as many as long as 다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아하, 이건 뭘까요? 나도 너만큼 많이 봤다. 그렇죠. 합니다. 그 뭐라고 하셨나요? What did you say? 저희는 선생님하고 걸지 못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원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는 교육이나 어떤 그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저보다 많이 버실 거예요. 제가 뭐 돈 벌려고 했다면 이미 옛날에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저는 돈보다는 어떤 그 뭐 그 역사 드라마 한국에서 나오는 대의 뭐 이런 거를 더 찾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우리 저 마릴리아도 이번에 그 치아고가 45분을 넘기면 100불. 그러니까 한국 그 돈으로 10만 원을 고아원에 기증하겠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씩 그렇죠? 그 뭔가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뭔가 좋은 나무를 심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등 엘라 꼬미 딴뚜 꽌뚜 엘리. 그녀는 그만큼 많이 먹는다. 오케이. 이것도 뭐 as much as 용법입니다. 오케이. 자, 동등 비교. 딴뚜 마이스 나움 명사죠. 그 다음에 꽌뚜 아는 배만큼 많이 뭐뭐 하다 뭐뭐뭐 있다 뭐뭐 이다. 그쵸? 여기서 딴뚜는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뭐가 된다고요? 일치 됩니다. 남자면 딴뚜, 여자면 복수면 남자면 딴뚜스, 여자면 딴따스. 그쵸? 여러분들 너무 이제 뭐 식상하죠.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거진 당연하게 이 문장을 보실 때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죠. 그렇죠? 자,
자, 주어가 여성인가 남사를 남성인가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면 아하,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릴리아가 그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요즘 불임한 분들이 너무 많죠. 이 환경적으로 그렇죠. 참 그 아기를 못 낳아서 참 아기 못 낳는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아내만 건강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자, 참 그렇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뭔지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네요. 그쵸? 자, 220으로 가보시죠. 220페이지 두 가지 예문이 더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한국어로는 나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포어를 이제 아주 잘 읽으세요. 단, 뭔가 이 느낌이 없이 좀 책을 읽는다 뿐이지, 읽는 거는 아주 잘 읽으세요. 그쵸? 나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에우테뉴, 아미구스, 관두 엘리. 그쵸?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에우테뉴. 에우테뉴. 딴투스 아미구스. 딴투스 아미구스. 관두 엘리. 완전히. 나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그만큼이라는 여기서의 그만큼은 그 사람만큼이지 그만큼이 아니죠. 이해가셨나 무슨 얘기인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너만큼 많은 인내심이 없다. 파센사. 파센사. 엘라 나우테 인타나 파센사 quanto você. 그렇습니다. 하하. 그렇게. 그래서 뭐 이것도 영문으로 한번 저 카피탕 한번 해 보시죠. She has no not much patience like him. I mean like you. You. 그렇죠. 여기서는 그가 보다는 너만큼이니까 you. 아, 잘하셨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as much, as 용법이라 like 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간단한 거고. 자, 6번. down my 형용사 my ski.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한번 실전적으로 가보시면. 자, 한글로 하면 그 집은 너무 커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 자, 그럼 이걸 영문으로 하면 The house is so big. 그렇죠. So big that. Big that. 요게 들어가면 돼. 형용사 that. 그렇죠. That there are many people living inside there. Okay? Yeah. Good. Let's go to second one. 꽃가루에 다음 가루에 인간 오범라. 아하. 자, 여러분들 저 까후 저 카 C A R R O 더블 R이죠.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R이 앞에 가는 것처럼 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오카후. 오카후. 에 다음 가루. 에타운가루 게 닌겐 오 컴프라 게 닌겐 오 컴프라. 자, 이걸 한국으로 하면 그 차는 너무 비싸도 비싸서 아무도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하, 한국말로는 블라우스는 너무 작아서 더 이상 그녀에게 맞지 않는다. Yeah, the blouse is so small that cannot fit her, right? 그 안에 그녀가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조그맣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Alright, very good. Okay, let's go to 7-1.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Okay? 한번 해보시죠. 내게는 부사는 아예 없죠. 그 다음에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 아자 비교급과 최상급에는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앞에 정관사 그렇죠. 오가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그거죠. 그 그렇기 때문에 최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하, 부사 없고 오마이어 그 다음에 마오 마오하고 마오는 똑같이 생겼죠? 발음도 똑같습니다. 스펠링은 틀리게 생겼는데 발음은 똑같아요. 오케이? 마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문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문맥. 예, 내가 배를 타고 배를 먹다가 배가 아파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그 배가 똑같은 배지만 일곱 가지로도 샥 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메뉴 그렇죠. 여기 L하고 H가 붙으니까 류 발음이라서 멜료 그 다음에 오멜료 그 다음에 Menos. 이거는 최상급 O menos는 빠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poco 똑같고 그 다음 menos 그 다음에 muito mais. Yeah, muito mais.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쓰시다 보면 알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외우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예제를 시작. 마이올 두께 대하고 지하고 그렇죠. 마이올 두께 지하고 여기서 마이올은 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릴리아는 마이스 히카 두께 지하고 아니죠. 똑같죠. 아 근데 원래는 마릴리아가 더 부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하시고 근데 치아고는 이제 가난한 그런 데서 태어나서 이제 축구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듣기 한번 보시죠. 우니다지 14 리세오시 아우디송 우리 세뇨 카피탕 앤 세뇨 하파요 에피 앤 Marcelo e o senhor David, M. Vamos. Meu Deus, que cara é esta? Thiago. Estou com gripe. Você é muita dor de cabeça. Por que você não vai ao médico? Já tomei aspirina. Muito bem. 자, 2번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거 다 같이 저랑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Meu Deus. Meu Deus. Que cara é essa? Que cara é essa? Esteban. Esteban. 뭐, 치약으로 바꿔도 되겠죠. Meu Deus. 이게 뭘까요? Oh my God입니다. Oh my God. 예, 영어로 Oh my God. Meu Deus. 뭔가 감탄하는 그런 거죠. 깨까라에 에사 깨까라에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렇죠 너 얼굴 왜 그래 한마디로 너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얘기죠 에스티하고 그랬더니 에스토 콘 그리피 그리피가 뭘까요 그리피 이게 이제 감기입니다 한 그걸로 감기 또우시 또우시는 또우시 그 다음에 에무이타 돌 돌이면은 아픔이죠 지카베에서 머리
예, 그 두통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por que você não vai ao médico? 한번 이거는 senhor capitão.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렇죠. Por que você? 이게 why don't you입니다. Why don't you? 그렇죠? 네. 그다음에 no vai ao médico. 이게 약 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나, 그 의사, 남자 의사를 얘기하죠. 어, 예, 그 영문으로 보면 꼭 약 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 약을 주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다음에 señor Rafael. 자, 도메이 아스피리나. 아쇼 기 부미 데이터를 온 보고 아고라. 아, 해석하면 아스피린을 먹어서 써. 예, 여기서 도메이 그러면은 테이크인데 한마디로 영어랑 똑같죠. 뭘 그걸 잡은 게 아니라 아스피린을 잡은 게 아니라 아스피린을 이제 먹은 걸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쇼피 부미 데이터 온 보고 아고라.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지금 조금 데이터 멜려 그러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쉽게에다가 아, 여러분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네 번인가 다섯 번째에 지금 밑줄 쳤는데 이 아쉽게가 뭐라 그러지? 아쉽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아쉽게 그러면 I think, I guess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겠죠. 그렇죠? 회화에서는. 아, 그 다음에 우리 세뇨 다비 Is your father descansa? Você quer tomar algo um chate de mão? Aham. Não, não. 자, 이수. 이수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딱 한 단어 나오죠? 이수. 어,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 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this, that 이런 얘기죠. that. 그거 맞아. 이런 얘기죠. by this cancer 이거는 가서 쉬어. 그렇죠? 어, 명령어로 돼 있고 뭐 새끼 또만 알고 그러면 너 뭐 혹시 마시고 싶니? 그랬더니 un shot de limão 그러면 리몬즙 미겠죠. 그렇죠. 여기서 운샤드 리마오. 리몬즙이 아니라 리몬차겠죠. 차. 차. 리몬이 들어가 있는 차. 그랬더니 세뇨 마세오. 괜찮아. 고마워. 아, 돌밀. 자다죠. 프레피에로 돌밀. 그러면 그냥 I prefer you sleep. I prefer you sleep. 이런 의미. Okay? Oh, very good. Okay. Alright. 앞에 numero 2 있어. 오늘은 2번까지만 하고 뭔가 회의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2번까지만 하고 3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Okay? 자, 내일 뭐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Okay, vamos. 똑같이 아까 전처럼 capitão e senhor Rafael F. que remédio é esse? 예, 이거 잘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죠? que remédio? 앞에 예, 앞에 또 R이 들어가 있죠. 이 브라질에는 앞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que remédio é esse? 그랬더니 é para dor nas costas. Muito bem. E você toma sem ir ao médico? Não, pois é o que rece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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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에 R이 무조건 들어가면 흐 발음 하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Receito. Receito. Sempre que estou com dor nas costas. Muito bem, remédio. Então, gosto de tomar remédios. Na verdade,
닝겐고 스타 맞습니다. 아, 맞죠. 누구든지 약 먹고 싶은 사람 없죠. 그 쓰디스 거를 그쵸. 자 한번 보죠. 케헤메디오의 에시. 케헤메디오의 에시. 이 약이 뭐야? 이런 거죠. 너 이거 뭐야? 이 약 뭐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에파도나스 코스타스. 자, 코스타스는 뭐냐면은 저번에 그 인형이 지금 안 가지고 잠시만요. 이 허리 잠시만요. 코스타스. 아, 갈비. 갈비입니다. 갈비. 코스타스. 띵? 띵? 예. 아, 코스타스. 그러면 이 갈비뼈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에보세 토마셀 일 아오 메디코. 아하, 그랬더니 now foi ao médico que receitou. 자, 여기서 생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생이라는 건 뭘까요? same. same은 뭘까요? same 영어로 same. 예, 같다죠. 이거는 same입니다. same. 그래서 동일한 그 의사한테 갔니? 그랬죠. 그때 now foi ao médico que receitou. 그건 무슨 얘기죠? 아, receipt. 아, receipt. 그러니까 처방을 내려준 receitar 동사에서 나오는데 처방을 내리다예요. 약 처방전. 그러니까 약 처방전을 내게 준 그 의사에게 갔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sempre que estou com dor costas, tomo esse remédio. 항상 게스토공도 나스코스타 이 갈비뼈 갈비 있는 데가 아플 때 또모헤치 헤메듀 이 약을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에우나우 고스투 지 또마 헤메듀. 에우나우 고스투 지 또마 헤메듀. 자 뭘까요? 나 약 먹는 거? 나우 고스투 그러면 싫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나 베르다지 정말로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To tell the truth라는 얘기인데 정말로 닝겐 고스다 그러면 아무도 닝겐 아무도 고스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네. 4번 Eu não gosto de tomar 를 사용해서 카피탕 한번 마지막 복습해보죠. 자신이 뭘 마시는 걸 싫어한다, 뭘 하는 걸 싫어한다 이럴 때. Eu não gosto de tomar suco de laranja. Suco de laranja. 왜 브라질 아가씨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어, 깨워. 오케이. 그 다음에 세지로 가봐요. Eu não gosto de trabalhar hoje. Oh, sim. Estou de acordo. 이제 내일 곧 쉬는 날입니다, 오케이? Muito bem, senhor David. Eu não gosto de tomar estudante. Estudante.